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폭스바겐 골프 7세대 2.0 TDI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2013년 10월에 등록된 2014년형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10만 1000km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N카 진단받은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선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은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본넷 보시면은 스크래치나 크랙 보이지 않고요. 범퍼 쪽 보겠습니다. 보시면 전방 센서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생활기스 살짝씩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4.24로 6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보시면은 살짝 생활기스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2열 뒤쪽 해 보시면은 네, 생활기스 살짝씩 있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45로 70%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테일 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내부 보시면은 네,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2열 뒤쪽 휠 보시면은 생활기스 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시면 문콕 스크래치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은 링크 쪽에 살짝씩 생활기스 있습니다. 차량 타이어 4쪽 다 미쉐린 타이어고요.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10만 1335km 확인했고요. 그리고 핸들 보겠습니다. 블루투스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볼게요. 이심 룸미러 블랙박스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룸미러용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쭉 보시면은 선루프 있고요. 네, 선루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앞쪽에 모니터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일렬 열선 시트 있고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 코일 매트 쭉 깔려져 있습니다. 시트 보겠습니다. 시트 보시면은 손상 없이 관리 상태 깔끔한 거 확인되고요. 중앙에 보시면은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은 조금 더 세워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진룸 내부 보겠습니다. 내부 쭉 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 쭉 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허브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폭스바겐 골프 7세대 2.0 TDI 프리미엄 차량이었습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